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정 시한을 넘긴 지 19일 만에 여야가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하되 내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선 각 구간별로 1%포인트 인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법인세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현행 2억 원 이하는 세율 10%, 2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는 20%, 200억 원에서 3천억 원까지는 22%, 3천억 원 초과는 25%로 돼 나뉘어져 있는데 이를 각각 1%포인트씩 낮추는 겁니다. 원래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사실상 3단계로 단순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네, 또 다른 관심사죠. 금융투자 소득세와 주식 양도세는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네, 쟁점이었던 예산 부수법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세는 현행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합니다. 또 새해 예산안은 정부안인 639조 원보다 4조 6천억 원 감액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이른바 시행령 예산들은 50% 감액키로 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